이거는 백반찍은 군데군데 얼룩덜룩 그 달마시안 강아지? 달마시안 고양이? 백반증은 그 말 그대로 백색의 반이 피부에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색소를 내는 세포가 있는데 그런 세포의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색소가 없어진다든지 해서 생기는 질환을 백반증이라고, 피부가 되게 쎄하해지고 경계가 명확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백반증은 피부가 하얗게 되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하얗게 되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소량의 태양빛이 피부에 도달하게 되더라도 이거를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일단 다른 합병증까지 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마이클 잭슨도 백반증이죠. 일설에 의하면 마이클 잭슨이 백인이 되고 싶어서 색소를 다 빼서 백인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상 흑인이 백반증이 걸리게 된 거죠. 마이클 잭슨 생각에는 이럴 바에는 그냥 이 검정색 색소까지 다 빼버리자, 그렇게 해서 그냥 하얗게 다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백반증에 걸렸을 때 그 문제점이 나오게 되는데, 백반증이 걸리게 되면 태양빛이라든가 자외선 이런 거에 대한 보호 반응이 굉장히 취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은 항상 반팔, 반바지, 슬리퍼 이런 거 절대 안 신었죠. 무조건 선글라스 끼고 중절목 챙 많이 있는 모자 쓰고 얼굴만 최소화하게 노출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백반증은 옮기거나 뭐 전염이 되거나 그런 질환은 아니에요. 하지만 백반증을 걸렸던 사람들이 아이를 낳게 될 경우 백반증의 가능성은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백반증의 아형에 따라서 뭐 전신형이 있고 국소형이 있는데, 전신형의 경우에는 그 가족력은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조금 이렇게 나타나는 백반증의 아형이 있는데 그런 거는 가족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대체적인 경우는 가족력은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백반증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가족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아, 이거 곤란한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위적으로 색소를 빠지게 해서 2차적으로 백반증이 나올 경우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화학약품을 직업적으로 노출이 많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미백화장품을 직접적으로 써서 백반증이 생긴다 그러면 그 화장품을 판매 중지해야지. 그렇지는 않아요. 백반증의 치료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백반증의 그 범위가 되게 작은 경우에는 국소 칼시늄린 억제제 성분에 바르는 연구가 있어요. 시중에 나오는 엘리델 프로토픽 이런 약물인데, 이러한 약을 꾸준하게 발라주던지 아니면 광선 치료라고 해서 치료적인 용량의 자외선을 뭐 일주일에 두 번 또는 한 번 꾸준하게 이렇게 치료를 받다 보면은 색소가 돌아오고요. 정변이 하나다 그럼 엑시머 레이저라든지 뭐 팔라스 레이저라고 자외선 파장이라고 하는데, 국소적으로 단파장 레이저를 쫙 쏘게 되면 거기만 색소가 싹 올라오게 하는 레이저 치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치료를 하시면 되시고요. 노출부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노출이 되지 않는 부분은 비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세요. 백반증은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피부 질환이고 자외선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러 가지 자외선에 의한 부작용, 심하면 자외선에 의한 피부 암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꼭 인내심을 갖고 치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피부를 만들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